맛있대요. 이제 다 맛있대. 갤갤갤갤갤. 떴다떴다 뱅뱅 변정국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항공 탑승구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주항공이 야심차게 준비한 여행 맛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혼자 리뷰하면 재미없으니까 또 리뷰계의 척척 박사님 조동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조동주 기자와 함께 대한항공이 죄송합니다. 진짜. 오늘 조동주 기자와 함께 여행맛을 준비한 모든 음식 다 먹어보면서 리뷰 석석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떳떳떳 뱅뱅 이륙합니다. 가시죠.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날라간다 날라가. 주문을 좀 해야 되는데 다 하시죠. 하나씩 다 시켜보시죠. 뭐 내려는 거 아닌데 뭐. 우리 사장님 카드. 따따따따. 일단은 네. 메뉴가 여기 근데 승무원 기내식이라고 써 있는 건 어때요? 네, 이거 연합회의. 밸리에서 이러고 드시진 않지 않습니까? 아 진짜 저 똑같이 승무원들이 이렇게 연어를 드신다고요? 네네. 오 그렇습니까? 아니 고객은 컵라면 주고 승무원은 연어 먹어도 되는데요? 개별곡의 최대 매출 아닙니까? 한 명이 이렇게 최고의 선배. 이런 것도 파는구나. 이런 긴 회사에서 저는 이 목베개 사고 싶네요. 아 목베개 네. 목베개 좋죠. 우리 출연이 이거로 퉁치시죠. 인테리어가 너무 해. 이게 제주항공이 공항에 가면 네. 라운지가 있어요. 되게 이렇게 잘 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이거 뭐 이거 약간 목욕탕 타월 같은데. 원래 집에서 쓰는 카페는 네. 왔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 와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다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항상. 지네처럼. 그러니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게 제일 꿀이네. 그러면 현재 받으시. 한잔하시죠. 예. 상큼한 귤.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흑돼지 덮밥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기는 그냥 도시가 여기 근데 불고기가 오래 볶은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또 그런 거 어떻게 향이 되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드셔보실까요? 편의점 도시락이 들어있는 불고기 이런 거랑 레벨이 다릅니다. 속이 꽤 맛있네. 아까 거는 속을 지키기 위한 껍질일 뿐이네요. 그렇죠. 속이 꽤 맛있네요. 그럼 형이 겉에 너무 말라있어가지고 이 밑에는 육수가 찐득찐득 하거든요. 이거 한번 쉐이킹을 한번 해서 드시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네요. 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뭐요? 이렇게 소스가 있잖아요. 네. 면은 어디까지 있는 것일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소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연어가 한 요 정도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실체는 어떨지 아니, 한번 이렇게 찍어볼까요? 네. 밥입니다. 빼기가 연어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연어가 거의 제 엄지 손톱보다 크고 이야 엄청 큰 겁니다. 저 연어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누가 먹으러 가자 이런 연어가 있다면 저는 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좋은 말만 하는 리뷰어고 네. 아, 악역은 저한테 넘기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혹독하게 해야 되나요? 그럼요. 네. 이제 스테이크가 웰던이냐 미디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연어의 육즙이 달라지거든요. 이거 약간 바싹 부은 느낌이에요. 속살은 좀 그래도 먹을만해요. 연어가 반찬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천 원 더 비쌉니다. 이게 만천 원이고 이게 만 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네네네. 제가 봤을 때 천 원은 반찬 값이 아닌가?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연어가 좀 조금만 더 맛있어. 이게 이건 드셔보십시오. 우엉. 뭐야? 연어 연근? 이게 제일 맛있네. 우엉. 이게 왜 맛있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설탕이 듬뿍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같은 이렇게 초딩 입맛들은 이런 거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맞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계란. 아 역시 계란이... 초딩 입맛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소스가 다른 것 같아요. 소스는 위에 약간 달달한 맛이 있잖아요. 불고기는 이거는 약간 간장 맛. 맞아. 소스가 좀 연하네. 어? 소리 들리십니까? 무슨 맛이죠? 상큼합니다. 우리가 흔히 파닭 먹을 때 그런 먹는 파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제가 섞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됐습니다. 듬뿍 드셔보시죠. 네.
상큼함과 간장 소스의 맛이 어우러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묘해. 네. 한번 드셔볼까요? 한번 드셔볼까요? 꿀천장 날라가고 싶을 정도야. 좋지. 약간 느끼함도 잡아요. 더 드셔보시죠. 그 홍보 담당자분이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말을 솔직하게 못하겠네요. 네. 네. 아, 이거 느끼함을 잡아주는 맛이 있긴 있네요. 네. 어, 이건 김치가 있습니까? 안에?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는 그냥 흑돼지인데 네. 약간 제육 소스인 것 같아. 이 다만 다 맛있대. 뭐 이게 리뷰가 객관성이 없잖아요. 뭐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매워. 다 봐요. 이게 공통적인 메뉴들의 특성이 위가 말라 있고 아래가 이렇게 물기가 많아. 이거 왜 그런 거 같아요? 자, 압니다. 어떻게 왜 그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네. 그랬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보다 네. 우리가 직접 물에 끓은 것보다 맞아. 중탕했을 때 더 윤기가 좋았잖아. 뭔가 이렇게 방식을 달리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육은 웬만하면 맛없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맛은 있습니다. 맞아. 제육은 웬만하면 맛있어. 네. 저는 그 팥쌈불백. 네. 파와 고기와 계란. 네. 이 세 개를 아... 섞어 먹었을 때는 네. 맛있어요. 저는 승무원 기내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네. 연어는 뭐 그냥 연어인데 우엉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우엉. 이게 변종씨는 가성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찍고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하겠는데.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시라가 네. 사주시는 분에게는 네. 커피값이나 1,000원, 2,000원 좀 할인해준다든지. 그래서 단가가 좀 세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한 8,000원 정도로 가야지. 아니 이런 거라도 주든가 도시락 타면. 뭐 도시락 하나 사면 이런 거 주면 괜찮잖아.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잠깐만 왜요? 우리 말 나온 김에 네. 리뷰 한번 하세요. 네네. 왜요? 아동용 아닙니까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에요 저희? 왜요? 그렇게 이상해요? 네. 그렇죠. 아하, 오, 오. 오. 아, 이렇게 아, 하는 건데. 근데 배가 안 잠겨. 앞에. 배가 너무 뚱뚱해. 아니죠. 이거를 좀. 네. 아이씨, 아이씨. 됐어, 됐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근데 이거 왜. 아, 이거 좀 늘어나야 돼. 아, 이거 꼬리에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봉합이 안 되거든요? 진짜 이러다가 이거 버클이 네. 끊어질 것 같아요. 어. 조심하십시오. 됐다. 이야. 네. 이 배때지가 좀 오돌투돌한 건 화물이 실려서 그렇고요. 네. 자, 일단 4개 메뉴 중에서 네. 승무원님이 선택한 베스트 추천 아이템. 팥쌈불백이라는 아. 메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다른 것도 있는 거죠? 네, 치즈불닭이라고 치즈불닭. 해서 아. 네, 그것도 지금 베스트 지금 아, 그, 상품입니다. 오늘은 없었던 거지 다시 추후에 입고가 될 예정인가요? 드셨을 때 새로 지금 들어왔어요. 아! 아유, 저는 궁금한 게 제주항공 승무원 분이시면 제주항공만 타나요? 제주항공을 우선적으로 타고 있고 네. 만석이 되면 다른 항공사도 네. 자주 만석이 되나 보네요. 좋아요. 네. 많이 이용해줘요. 저는 다른 항공사 타도 괜찮습니다. 위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네. 나서부터 손님들도 아주 여행을 못 가시고 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실 때부터 되게 기분도 엄청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일을 함으로써 손님들이 만나 뵐 수 있게 되니까 뭔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네. 까면은 비행기가 된다고 해요. 네네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럼 당연히 잘 만들면 되지. 하는 사람인데. 산에 꽁수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1년을 더 만들 수가 없고. 이게 노하우가 있네. 네. 우리가 약간... 아, 이거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 처음. 아, 방금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진짜요? 네. 우리가 못하는 걸로. 아, 이게 아니야, 여기가 잠겨. 여기가 굉장히 고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봉합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다를 때 쉬워.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네. 세심한 작업. 정말 그냥 승무원분 네. 이거 하고 계실 때 엔딩할까? 제주항공을 응원하면 한금 없는 매장이니까 카드를 꼭 들어보시고요. 네. 네. 식사는 좀 그렇다 하시면 저기 한라봉에 한번 먹어보는 것도 좋겠고 돈이 많다 하시면 이런 거 한번 또 써보시는 것도 좋고 네. 저희 드리바 하죠. 네네네. 이분은 이거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집에 못 가. 다 버려야 될 거 말이야. 그리고 변비행은 여행 맛 제주항공을 응원합니다. 아, 빨리 하세요. 네?